지구상에 최초의 인류가 등장한 이래 세상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고 두 손으로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월등히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다양하고 웅장하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현대인은 과거로부터 전해온 유무형의 문화를 통해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과거로부터 온 선물. 우리는 이것들을 통틀어서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우와! 이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유엔기구인 유네스코는 국제협약을 체결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유산들 중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몇 면을 살펴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는 종교, 예술, 건축, 수리, 기하학, 기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입니다. 아름다운 제주 화산성과 용암동굴은 다양한 희귀생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며 생태계 연구의 중요한 학술적 가치도 가진 곳이랍니다. 판소리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모든 계층이 두루 즐기는 민족예술의 한 장르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난중일기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기록유산들 역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보호되며 그 훌륭한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사에 있어 커다란 가치와 의미를 가진 유산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화유산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세계유산 중에서 우리인 유독 훈민정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훈민정음 히레본, 즉 훈민정음 해설사랍니다. 물과 공기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활용하는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이자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훈민정음 히레본 덕분이었죠. 중국의 한자는 글수가 너무 많고 음을 알 수가 없어서 모든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고요. 그래서 문맹률도 매우 높다고 해요. 한자를 보완해서 만들었다는 일본어는요, 모음과 자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들은 발음을 못하는 단어들도 무척 많답니다. 국제 언어인 영어에도 약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인 엘리먼트나 엘리펀트의 경우 알파벳 E의 발음이 제각각이죠. 모든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씀으로써 지식의 혜택을 공평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죠. 한글이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한글의 원리와 이치를 설명해준 훈민정음 히레본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남의 글을 쓰면서 민족성마저 빼앗기진 않았을까요? 이처럼 문화유산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생각과 감정을 통하게 만들며 지식과 지혜를 서로 나누고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또한 인종, 언어, 문화가 다른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고 인류의 화합과 평화가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로 고마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선물이랍니다. 이렇게 고맙고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 더욱 잘 가꾸고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문화유산 화이팅! 고마워요.